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중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 방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에서 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무엇보다 직장과 사회활동, 가정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별 위생수칙을 생활화하고 가족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100만 원,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에는 법인택시 운전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총 580만 명 규모로 확대됐다며 내년 1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